안녕하세요. 와디지에서 B2B 마케팅 총괄하고 있는 장민영입니다. 와디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디지는 펀딩 플랫폼이고요. 국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와디지는 메이커와 서포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모두 메이커라고 부르고요. 메이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서포터라고 부릅니다. 와디즈에는 무려 600만 서포터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와디즈가 얼마나 좋은 서비스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A부터 Z까지 모두 아시게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비즈니스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우리 제품을 알아봐줄 고객, 홍보와 매출이 필요하고요.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채널의 확장을 또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은 또 신제품 아이디어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에는 제작비, 제품의 생산과 선 매입 비용이 가장 고민되실 거예요. 이 비용이 부족해서 제작을 주저하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 다음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또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되게 공감되시죠? 담보 없이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은행처럼 생각보다 비즈니스의 시작은 쉽지 않은데요. 저희 와디즈의 미션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이고 와디즈에서라면 담보가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펀딩으로 모여진 금액 중 일부를 프로젝트 준비금으로 미리 정산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제품을 발송하기도 전에요. 그 어떤 차별도 없고요. 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겨난 회사여서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디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큰 기업들도 와디즈를 이용하지만 스몰 브랜드는 물론 개인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도 되게 다양해요. 테크, 뷰티, 패션뿐만 아니라 숙박, 공연, 멤버십, 이용권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크리에이터도 와디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메이커님의 참신한 아이템과 이야기가 와디즈를 통해 더 많이 알려지고 와디즈의 회원들이 서로의 취향을 나누며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길 기대하겠습니다. 메이커님, 와디즈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꿔보세요. 그 도전은 와디즈가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 꼭 끝까지 지켜봐주세요.